천만 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식 1타 강사 쌤들에게 주식을 배우고 있는 김우연이고요. 오늘은 1교시와 2교시 수업 모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배우고 싶어서 TV나 책 또 인터넷을 보는데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은 아주 초보의 입장에서 누구든지 주식을 쉽게 배워보실 수 있도록 1타 강사 쌤들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1교시와 2교시로 나눠서 수업이 진행되면서 주식에 대한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도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럼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올라가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 사시는 게 아니라 눌림목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을 정확하게 알아야 네. 돈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주는 힌트를 알면 주도주가 보입니다. 이 종목이 주도주인 거예요. 추세가 역전이 되고 있던 네.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강의 매매는 점심 전에 끝나야 돼요. 저희 이제 매도했죠. 점심 뭐 먹으러 갈까요? 김치찌개 콜? 아, 좋아요. Girl, I don't know how you do it with a moon so old. You're just telling me what is. 돈의 흐름이 몰려드는 이 섹터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거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너무 어려워요. 계속 들으면 쉬워집니다. 주식은 치고 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대한민국 주식 1타 강사들의 쪽집게 강의 불개미 주식학원과 함께하세요. 금요일이고요. 시장도 너무 많이 오르면서 마감을 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금요일 1교시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가장 완벽한 매매를 위해서 퍼펙트 스윙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생님 소개할게요. 단타승부사 호규쌤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퍼펙트 스윙의 송호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때요? 좀 네. 괜찮아요? 우리 네. 앞전에 보면은 종목안타왕이라는 우리 코너로 네. 또 재밌게 주식을 단기 매매를 통해서 알려드렸었는데 혹시 이제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좀 잘 네. 어울리죠? 선생님, 야구복만 항상 입던 걸 봤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정말 갖춰 입으시니까 네. 더 멋있으신 것 같아요. 아, 또. 네. 왜 그 의심의 눈초리 뭐예요? 의심을 네. 좀 하게 되는데. 네. 네, 일단은 저도 네.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늦은 밤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많이 오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사랑 받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겠고 오늘도 퍼펙트한 스윙, 여러분들께서 퍼펙트한 매매를 한다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차근차근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원칙,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매매 포인트를 과연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현 시장에 대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우연 학생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진짜 현 시장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다음 주에는 완벽한 매매를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한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도 저랑 함께 불타는 금요일을 함께하셨으면 금요일.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완벽하게 매매를 하고 완벽하게 매수매도 타이밍 잡을 수 있는지 오늘의 퍼펙트한 스윙 날릴 수 있도록 호규쌤이 도와주신다고 해요. 끝까지 1교시 수업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호규쌤, 오늘은 시장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기분이 좋기는 했는데 또 한편 이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제 하락장이 끝나고 진짜 오르는 건지도 조금 의문이 드는 시장인 것 같고 어떻게 네. 바라봐야 되는지 궁금한 분도 많으실 것 같고 항상 우리가 강조를 해주시는 게 있잖아요. 확실하게 원칙을 가지고 매수매도 해야 되고 오늘같이 갑자기 오르는 시장에 막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은 사실상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씩은 거의 다 상승했었던 상황을 보였을 거나 그리고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예, 좀 활발했다라고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군들이 흐름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단기 매매 포인트로 잡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점으로서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영향력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는 거라고 느낄 수 있겠는데 시장에 대한 방향성보다는 시장이 오를 때라든 아니면 시장이 빠질 때라든 여러분들 그 안에서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저랑 같이 한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매수 매도 타이밍 원칙을 가지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했는데요. 수업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네. 자, 오늘 수업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이 자리에 딱 서 있던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이데일리 TV에서는 네. 처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서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되겠죠. 잘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 너무 어렵지 않게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쉽게끔 알려드릴 테니까 매매 원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드릴 테니까요. 오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한번 천천히 들어주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퍼펙트 스윙의 첫걸음이고요. 매매의 원칙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매매의 원칙 혹시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매매 원칙이란 게 좀 있을까요? 여기 우연 학생은 네. 혹시 매매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혹시 주식에 대해서 할 때 매매에 대한 원칙? 저는 어때요? 선생님, 저는 원칙이 가지고 있는 게 딱 한 개가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상승한다고 더 사지 않는 거? 상승을 할 때 네. 올라갈 때 더 사지 않는다. 더 사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수익 실현을 먼저 한다든가 아니면 올라갈 때 네. 불타지 않는다 이런 네, 느낌인 불타지 것 같거든요. 않는다 속된 말로 제가 한번 산 매수가를 뭐 추가적으로 더 사거나 이러지는 않는 게 저만의 원칙이거든요. 원칙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비중이 또 너무 많아지고 나중에 손에 못 쓰는 그런 단계까지 가더라고요 항상. 굉장히 좋은 원칙을 또 갖고 있는 거고 나름의 이 원칙을 근데 적절하게 잘 지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그렇죠. 잘 지키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죠. 네. 그러면 오늘 시작을 조금씩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현재 주식하는데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일까? 혹시 예, 지금 현재 내가 주식 매매를 하는데 가장 지금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시청자분들이나 지금 주식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이거 아닐까요, 힘든 거? 선생님? 어떤 거일까요?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아, 그게 가장 힘들어요? 네. 그러면 타이밍이 뭐가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타이밍을 잘 그쵸? 모르는 거죠. 타이밍이 매수할 네. 타이밍이라든 매도할 타이밍이 뭐가 안 맞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쵸? 네, 그럴 타이밍이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아마 종목을 갖고 있다면은 지금 계좌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많이 여기에 대한 게 내 계좌 상황이 지금 마이너스 폭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종목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렇죠. 종목이 너무 많죠. 네, 종목이 사다 보니까 뭐 50개, 60개 되신 분들도 지금 진짜 많이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요즘 굉장히 고통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내용이라는 게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내용이 아무래도 쭉쭉 하락세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상황으로 종목을 아마 계속 들고 있다면은 어려움을 받을 수 있는 맞아요. 영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경우가 좀 있지 않을까? 요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급등하는 종목이 이 종목을 보고 무리하게 매매하는 거거든요. 혹시 여기 보시면은 급등하는 종목 그러니까 당일에 급등하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고 싶은데 이거를 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느낌이. 그리고 수익에 대한 욕심. 요 욕심이 좀 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익이 충분히 2%, 3% 안에서 수익이 나올 수 있는데도 매도를 안 하고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다가 다시 원점으로 온다거나 손절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내 종목의 현재 지금 마이너스 폭이 크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유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함으로써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좌가 지금 마이너스 뭐 30%, 40%, 뭐 50% 뭐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쉽게 반등하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로벌적인 영향도 있는 거고 금리에 대한 영향도 영향력 그리고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쉽게 올라가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불안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리한 매매, 욕심 그리고 내 종목에 대한 마이너스 그리고 이런 불안감을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시청하시는 분들이랑 개인 투자자 분들 또한 똑같이 느끼고 있는 모습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현 학생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진짜 현재 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라보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걸 보시게 그런 된다면. 것 같아요, 선생님. 특히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너무 좋다라는 것보다는 이거 진짜 제대로 이제 앞으로 잘 가는 거 맞아? 오늘 그냥 좀 대득객 같은 느낌 아닐까? 이렇게 불안감이 어느 한켠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느끼는 게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4% 올랐거든요. 네. 4% 정도 올랐는데 아무래도 이 4% 올라가는 게 오늘 4% 올라가고 또 내일 또 2%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약간 급등 급락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리고 월요일 날 되면은 더 빠질 것 같고, 예, 이런 생각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너무 여러분들께서 갈피를 못 잡고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게 너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분들이라면 이런 항목 뭐 제가 뭐 네 가지를 뽑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아마 불안감 그리고 매매할 때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걸 가지고 나름에 대한 내 원칙을 좀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포인트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또 진행을 해볼게요. 준비됐죠? 네, 준비됐어요, 선생님. 이제 바로 갈 거예요. 네. 잘 따라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답은 아까 해소할 수 있는 정답은 바로 본인만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매매 원칙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해드리는 거는 저랑 같이 딱 한 시간 하지만 여기 본인만의 매매에 대한 원칙을 꼭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 놓고 꼭 이거를 지키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프로 2000 상승 디스플레이 성장 기대감 반영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세계 최초 프로브 블록 특허를 취득한 것이 알려지면서 여기 전기차 자율주행에 따른 디스플레이에 대한 대형화 기대감. 그러니까 차체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가 크게 된다. 그렇죠? 이렇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단연 굉장히 큰 호재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혹시 우현 학생은 어떠세요? 이거 딱 보고. 저도 딱 보면은 네네. 굉장히 자율주행 이런 거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는 그쵸? 이슈잖아요. 네네. 굉장히 큰 호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디스플레이가 네. 차차 우리도 그 내비게이션이 좀 많이 작았잖아요. 네. 작은 상황에서 디스플레이가 좀 커진다라고 하게 된다면 단연 호재라고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는 굉장히 크잖아요. 디스플레이가. 그렇죠. 이런 네. 기사 내용을 본다면은 단연 이 종목을 빨리 사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 종목이 어떻게 됐을까요? 딱 봤어. 급등하는 종목을 무리한 매매를 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 종목을 아까 기사 내용을 딱 보고 지금 차트 흐름이 1분봉이거든요. 네, 잘 보이시죠? 1분봉인데 차트 흐름이 진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매매를 할까요? 이때. 왜 저점을 높이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느낌도 나고 그리고 한 번 양봉이 올릴 때는 굉장히 또 세게 올리는 경향이 있고 여기에도 굉장히 많이 좀 급등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세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다음 한번 볼게요. 이 과연 프로2000이라는 이 종목이 오늘 어떻게 됐을지 뭔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었던 하고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네, 이 종목이 나중에 보면은 1분봉입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이렇게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무리한 매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해드렸듯이 제가 원칙 있게 매매 포인트를 잡으라고 이야기해드렸거든요. 급등을 눌려주고 뭐 돌파하는 걸 보고 매매 포인트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더라도 손절가를 꼭 잡으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올라가는 종목군들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접근을 했다면은 과연 이 종목을 수익 실현했을까? 저는 나중에 흐름을 본다면은 등락폭도 굉장히 컸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급등했었던 이력도 있었고 앞쪽에서도 이렇게 예, 상황들이 좀 있었긴 했었어요. 근데 급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도 보였기 때문에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에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급등할 때 무리하게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손절을 안 했으면은 이게 지금 2,77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오늘만도 예, 손실이 엄청 크다라는 이야기를 네. 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1분봉이었고 일봉을 봤으면은 그래도 힌트가 좀 있었어요. 제가 선을 딱 긋긴 했거든요. 일봉이 있었으면. 어떤 힌트가 좀 있었을까요? 우연 학생 좀 느껴지는 게 좀 있나요? 선생님이 선을 그어두신 부분만 맞고 지금 계속 떨어지는 것 그쵸? 같으니까 맞고 떨어지는 선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항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쵸?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은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저항선이 앞쪽에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매매를 할 때 만약에 일봉을 봤다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 투자를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었던 종목이 3,000원 미만에서 샀다. 3,000원 미만에서 샀는데 이게 올라가더라. 그러면은 3,000원 라인을 보고 매도 라인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매매를 하더라도 분명히 힌트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키지 못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키지 못해서 분명히 손실을 크게 봤을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얘기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을 급등을 한다고 개별 종목에 여러분들 힘을 적극적으로 실으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항상 제가 얘기를 강조를 해드리는 게 꼭 개별 종목보다는 테마가 형성돼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공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고 강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를 해드렸듯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대형화를 본다면은 단연 호재성 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이거 상한가 갈 수 있겠나? 상한가 갈 수 있겠다라는 이런 기대감도 가지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제 생각은 일단은 뭐 테마적인 상황이 안 돌고 개별 종목이다 보니까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세기가 과연 이게 상한가가 갈 수 있는 재료인지 아니면 떨어질 수 있는 재료인지 개별 혼자서 판단하기엔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테마 같은 상황, 그러니까 테마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게 된다면 테마의 수급이 돈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1등주, 2등주를 적극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겠지만 개별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한다면은 이게 과연 어떤 강도로 흐름이 나오는 것인지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는 이렇게 꼭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이게 오늘 네옴시티 관련 종목에 대한 흐름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흐름을 본다면은 오늘 여기 느껴지시는 게 세아특수강 같은 종목이 21%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14% 올랐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쭉 내려보시면 다스코라는 종목도 10%, 그리고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도 12% 급등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1등주인 뭐 세아특수강 그리고 2등주인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을 했었으면 어려움이 없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종목 한 종목 본다면은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네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이 테마가 형성이 되고 앞쪽에서 여러분들께서도 흐름을 좀 봤다면은 올라갈 수 있었던 게 32,800원까지 흐름이 좀 나왔었던 상황입니다. 이게 12시 기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쪽에서 흐름을 잘 체크를 해봤다라고 하게 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난다, 수익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데이트레이닝이거든요. 사실상 데이트레이닝 같은 경우엔 수익이 언제 날 때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혹시 이제 우연 학생은
혹시 데이 트레이닝, 그러니까 오늘 당일 매매, 좀 짧은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네. 앞에서 잡았거든요. 앞에서 잡았어 오늘. 그러면 이건 언제 팔 것 같아요? 아, 마음 같아서는 네네. 꼭대기에서 팔고 싶기는 한데 네. 지금 가능할까요? 시장 너무 불안하잖아요. 네네. 저도 그냥 개인 투자자들처럼 굉장히 불안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한 3%면 돼도 3%.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매도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3% 네. 정도만 되면은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네. 잘하시는 거거든요. 3%에서 매도를 했다면은 근데 이게 3%의 매도를 하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 앞쪽에서 3%를 매도를 하고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3%의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10%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돼요? 아, 이거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고 배가 아프죠. 그렇죠. 더 갈 수 있었는데. 네, 배가 아프죠. 괜히 손실 본 것 같고. 그렇죠. 아, 네. 내가 조금만 버텼으면 수익이 났을 수 있는데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배 아파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 자,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러냐면 네.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아무래도 손실을 좀 많이 봤잖아요. 지금 내 계좌가 마이너스 40%에 대한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이 종목이 되게 흐름이 좋고 올라갈 수 있을 때 3% 수익인데도 불구하고 안 팔게 됐다. 안 팔았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 종목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안 팔잖아요. 안 팔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한 걸 뭐 수익을 뭐 6%, 7% 수익 실현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다음번에도 6%, 7%를 바라보면서 매매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데이트레이닝을 했다라고 하면은 데이트레이닝으로 단기 매매로 포지션을 잡으셔야 돼요. 갑자기 욕심으로 6%, 7%에 대한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항상 생각을 하면은 6% 수익이 났을 수도 있거든요. 6%, 7%, 10% 수익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수익이 한 번 나고 다음번에도 도전하면은 이게 수익이 안 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욕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단기적인 상황으로서 매매 포인트를 잡았으면은 단기적인 상황으로서 꼭 욕심 안 부리고 면책을 지키면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종목이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절대 배 아플 필요 없습니다. 아, 제가 쫄보라서 빨리 매도했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원칙대로 대응했어. 나 원칙대로 3% 수익 실현을 하고 원칙대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난 절대 배가 안 아파. 절대 배가 안 아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찾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여기에 대해서 연연해 하게 된다면은 매매가 다음번에 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매매에 대한 원칙을 꼭 세우시면서 절대 매매 포인트를 매매에 대한 원칙을 꼭 잡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릴 테니까 요 강조 한번 해드리고 잠시 제가 물 먹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트렌디한 매매의 1인자, 트렌디한 매매의 1타 강사 호규쌤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원칙을 가지고 퍼펙트한 스윙을 날릴 수 있을까 배워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호규쌤이 제일 많이 말해주신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원칙입니다. 트렌디한 매매, 결국은 여러분들이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매수, 매도하는 것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기본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호규쌤이 여러분들께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으셔가지고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목이 좀 아프시다고 하네요. 물 한 잔 드시고 여러분들도 숨 한번 고르시고 수업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천만 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수업과 여러분들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불개미 주식학원은 저희 TV 생방송 외에도 여러분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는데요. 매주 단 한 번입니다. 50분 선착순으로 수업 수강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요. 불개미 무료 족집게 히든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 50분만 딱 한 주에 한 번 저희가 모집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호규쌤의 이번 주 1주차 수업은 50분을 모집을 했는데 저희가 수강 신청 1분도 안 된 시간에 모두 50분이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장중에 라이브로 강의를 진행하신다고 하네요. 오후 1시 30분이고요. 퍼펙트 스윙을 향한 첫 걸음이 바로 첫 번째 족집게 히든 강의의 주제입니다. 이번 시장에서 맞는 테마 분석을 알려주신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지 히든 강의에서 또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1주차 수업은 수강 신청 1분도 안 된 시간에 50분이 선착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9시에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에 호규쌤이 또 나오실 예정이고요. 이때 수강신청 2주차 불개미 족집게 강의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수강신청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랄게요. 호규쌤, 저희 또 불개미 족집게 강의 이제 1주차 수업 진행하시는데 간단하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실 건지 좀 들어볼게요. 일단 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테마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테마 분석에 대한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 시장을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올라갈지 그리고 내려갈지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올라가든 그리고 떨어지든 여기에 상관해서 여러분들 꼭 봐야 할 수 있는 이런 테마들도 꼭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 대한 제가 매매할 수 있을 때 이런 숨겨진 노하우 또한 여러분들께서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도움드려 볼 테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시 30분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1분 만에 어제 마감이 됐다라고 해서 너무 아쉽긴 하거든요. 그래서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 주 목요일 제가 다시 한번 2차로 또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시간 만들어 볼 테니까 그때는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워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9시에 2주차도 강의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수강 신청 또 마우스 빨리빨리 클릭해 주시기 바랄게요. 선생님 저희 계속해서 수업 이어가 볼까요? 네, 일단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는 어제자 기사거든요. 금양이라는 이런 종목이 있죠. 금양 잘 알고 계시죠? 콩고 리튬 광산 개발 소식에 급등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현지 자원 개발 회사와 양해각서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 같은 경우에 리튬 굉장히 핫하죠? 왜 핫해요, 선생님? 리튬.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리튬에 대한 뭐 네. 이런 아무래도 미래적인 상황이 리튬 부족에 대한 현상도 있는 거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튬 강산 개발 소식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양해각서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런 금양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금양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나왔으면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굉장히 지금 리튬하고 또 엮이는 상황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튬 관련주가 좀 같이 엮이면서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려드렸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자, 리튬 관련주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군들이 있을까? 혹시 기억나는 종목이 있을까요, 오윤 학생? 리튬 관련주? 기억나는 게 있어요, 혹시? 선생님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네. 혹시 뭐 미래나노텍? 뭐 이런 종목군들 기억 안 납니까? 웰크롬한텍. 맞아요. 강원에너지 네. 이런 종목군들 좀 기억이 나죠. 그래서 리튬 관련 쪽에 이런 게 있고 이제 리튬 플러스라고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뭐 EV 첨단 소재, 그렇죠? 코리아이스 이런 종목군들이 네. 많이 급등했었던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리튬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임을 좀 보였었던 시장 분위기였다라고 얘기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양이란 종목이 이 리튬하고 엮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이 금양을 사야겠다. 이 금양을 진짜 이거 상한가 갈 재료다라고 하면서 어저께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일자에는 상한가 갔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연 리튬 이 종목이 오늘 좀 올라가면서
이렇게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캔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게끔 만드는 캔들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오늘 하루의 흐름인가요, 선생님? 이게 1분봉. 아. 1분봉 흐름이에요. 네. 저점을 꾸준하게 지금 이렇게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센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혹되거나 되게 사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과연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주시게 된다면 과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까 이 앞쪽의 캔들은 아까 요 캔들 보이시죠? 그렇죠? 지금 네. 21,150원 요 캔들인데 지금 보신다면은 요 캔들이 여기 21,150원 요 캔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급등 후 눌려주고 재돌파.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캔들이 급등했었던 캔들이고 그리고 눌려주고 재돌파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급등 후 눌려주고 재돌파. 재돌파할 때. 그러니까 이런 네. 자리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알려드렸었던 상황을 토대로 급등 후 눌려주고 재돌파를 활용을 했다면은 이렇게 네모 박스 친 자리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죠. 선생님, 그쵸? 근데 급등 후 눌려주고 재돌파하는 거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때만 사용해 볼 수 있는 공식일까요? 이거는 단기적인 흐름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흐름을 본다면은 급등 후 눌려주고 재돌파인데 급등 후 눌려주고 재돌파 보다가 급등하고 눌려주고 눌려줄 때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급등 후 눌려준다라고 얘기하는 게 눌리고 나서 계속 눌리면 어디가 저점인지 몰라요. 그렇죠? 만약에 이 종목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다음 저점이 뭐 이런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그렇죠? 여기까지 빠졌다가 여기서 돌려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더 빠질지 이거를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급등하고 눌려주고 재돌파는 이런 1분봉 안에서 포지션을 잡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해드릴 수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 뭐 러프하게 3분봉으로 해보겠다라고 해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일단은 단기 매매다 보니까 1분봉으로서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 됐어요. 그러면 우현 학생, 이 다음에 네. 해야 될 게 뭘까요? 매수가 됐어. 항상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렸고 네. 굉장히 귀가 따갑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네. 매수가 됐으면은 네네. 손절 자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오, 네. 역시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네.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 자리가 어딜까요? 손절 자리? 네. 손절 자리가 어디예요? 손절 자리. 짠짠짠짠 어딜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네. 사놓고 손절을 생각 안 하고 팔 생각부터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꼭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꼭 매수를 했으면 손절할 수 있는 자리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앞쪽에서 제가 흐름을 본다면 전저점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알고 있죠. 요 전저점에 대해서. 그래서 전저점에서 만약에 매도를 했다면은 손절 자리를 잡는다고 하게 된다면 요런 자리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 드리면은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서 그렇죠? 요런 자리에서 손절을 잡아야 된다. 근데 보시면은 요런 자리에서 손절을 하면은 요렇게 제가 아까 요런 자리에서 수익 매수가 됐고 체결이 됐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긴 했는데 이 캔들이 1분봉 캔들에 1%밖에 안 올라가는 캔들이 돼서 여러분들은 팔지 않고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음봉으로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요즘은 이래. 요즘은 시장에 대한 상황이 거래 대금이라든 아니면은 외국인 수급이라든 기관들의 수급이 예전보다는 점차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급등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올라가는 걸 보고 빨리 팔으려는 이런 심리적인 상황도 작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올라가는 걸 가만히 보고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음봉을 좀 세게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을 해야 되고 제가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이 하단선을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이 하단선이 쭉 가서 손절을 하게 된다면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전저점이 이런 자리다 보니까 전저점 얘기했고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선을 그쵸? 그어놨던 곳에 이제 도달을 하는 거면은 그때는 네. 과감하게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 꼭 손절을 해야 되는데
자, 우연 학생. 네. 손절 잘 하시나요? 아, 저는 근데 제일 못하는 게 손절이에요. 손절 잘 못하시죠? 네. 예, 손절 못하면은 왜 손절을 못할까요? 뭔가 내가 팔면 또 올라갈 것 같고 이런 그래서 그래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대부분의 손절이 네. 내가 손실을 보기가 싫어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이거 조금만 올라오면은 팔 수 있는데 왜 손절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 조금만 기다리면 본전이 또 오니까 너무 손실 네. 보기가 싫어 이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을 난 못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연 앵커님이 네. 우연 학생이 지금 500만 원으로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500만 원으로요? 500만 원? 네. 이런 자리에서 손절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500만 원으로 매매하고 있는데. 5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네. 손절 못해요. 이런 자리에서. 그러면은 아까워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금액을 줄여야 돼요. 금액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500만 원에 대한 네. 그 지금. 우연 학생이 500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네.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관가하고 있는 상황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내 자신이 지금 500만 원 있고 600만 원 있고 700만 원 있다고 해서 그냥 주식시장에 뛰어들죠. 예? 근데 주식을 처음부터 잘하신 분들이 없죠. 맞아요. 시행착오가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죠. 있는 상황인데 500만 원을 딱 매수를 했는데 불안해. 불안합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불안하면은 금액을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500만 원에 대한 상황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500만 원으로 매매를 한다. 근데 불안하다. 이러면은 100만 원으로 줄여야 됩니다. 근데 100만 원으로 줄였거든요. 매매를 100만 원으로 줄였어. 근데도 매수했는데 불안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줄여야 돼요. 또 줄여야 돼요. 또 줄여야 되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이 100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고 한 주, 두 주를 너무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절대. 절대 왜 그러냐면 한 주, 두 주로 수익이 뭐 50원이네? 100원이네?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수익을 보면 안 되고 수익금으로 보시면 안 되고 퍼센트로 보셔야 돼요. 한 달 동안 쭉 한 주나 두 주로 연습을 꼭 해보시고 한 달 동안에 대해 얼마나 몇 퍼센트에 대한 수익이 났는지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초점을 금액으로 가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작아서 못 하겠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금액을 올려버리면은 손절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은 금액으로 조금씩 올리는 거 이거 생각을 하시고 한 주나 두 주로 꼭 연습을 해보시면서 나중에 10주, 50주 이런 식으로 좀 늘리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꼭 만드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과연 이런 자리에서 내가 원칙적으로 손절을 못했다. 내가 손절을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손절을 못했어.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서 손절을 못했으면. 손절자리 와갖고 이게 매수했으면 한 4% 정도에서 만약에 손절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손절을 안 하고 기다렸어요. 이 종목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더 하락했나요, 선생님? 네. 혹시? 한번 볼게요, 과연. 시청자분들. 학생분들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종목은 어디서 샀습니까? 우리가 아까 매수했었던 게 여기였거든요. 그렇죠? 매수 원칙 잘 지켰죠? 매수 원칙 잘 지켰는데 손절 안 했던 자리, 손절이 바로 여기서 들어갔었어야 되는 자리인데 손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까지 빠졌어요. 장 막판에는. 이거는 4%에서 손절할 수 있었는데 마이너스 10% 가까운 하락을 맞은 거거든요. 손절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연 학생? 선생님 해야 되겠어요. 무서워요. 예, 만약에 데이트레이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손절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손절을 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데이트레이닝을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렇고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매수를 할 때 매수를 해놓고 꼭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될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매수를 해놓고 어디서 팔아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손절 라인을 그어놓고 꼭 이 자리가 이탈을 할 때는 꼭 손절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종목이 마이너스 되는 거를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손절하고 나면 제 종목이 올라가요. 손절하고 나서 제 종목이 손절했는데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 내가 팔면 올라가죠? 누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내 종목만 팔면은 계속 사는 것 같고. 그렇죠. 아니 내가 네. 팔았는데 어떻게 알고 이게 올라가지? 이런 느낌 같아요. 받는 분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생각에 대한 착오예요. 자, 왜 그러냐면
내가 팔아서 올라간 종목도 있고 내가 팔아서 더 떨어진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 대한 기억은 뭐냐면 내가 팔아서 올라간 종목만 기억을 해요. 이건 착오예요. 이렇기 때문에 혹시나마 손절을 했던 종목이 있으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 달 데이터를 뽑아본다면 손절했었을 때가 훨씬 더 낫습니다. 예, 근데 사람의 심리가 내가 손절을 하니까 올라가는 거에 대한 배아픔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손절을 해놓고 손절한 종목이 진짜 올랐는지 아니면 한 달 지나서 데이터를 뽑았는데 진짜 떨어졌는지 이거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어? 선생님이랑 당황했습니다. 우리 이제 원칙 확실하게 가지고 배우는 그쵸? 거 저희가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배워보고 있는데 네네. 이거는 진짜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을 통틀어서 확실하게 매수매도 할 때는 손절을 저희가 해야 되고 그쵸. 너무 그러니까, 또 저희가 투자금을 크게 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는 진짜 꼭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뭐 나는 종목을 사서 천천히 한 달에 한 번씩 사면서 천천히 매집을 할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진 금액의 2% 내외로 한 달 안에 천천히 매집을 하면서 평단을 낮출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안 되죠. 예.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자금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비중의 뭐 20%, 30% 사면서 이걸 가지고 그냥 가만히 놔둔다. 이거는 그냥 사놓고 모른 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여러분들이 원칙을 꼭 지키시면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 더 얘기를 하게 된다면 시장이 쉽게 반등하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 아까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에. 시장이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은 좀 많은 것 같은데 쉽게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 이런 불안감이 들거든요. 왜 그러면 종목을 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연 학생, 네. 이거 어디서 많이 안 봤어요, 이거? 아, 이거 선생님이 항상 이제 우리가 매수매도 할 때 테마를 정리해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이거를 아마 네. 얘기했었던 게 몇 주 안 됐어요. 맞아요. 몇 주를 안 됐고 이때 이야기를 뭐라고 했냐면 지수가 상승할 때 꼭 봐야 할 테마라고 제가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었고 지수가 하락 시 꼭 봐야 될 테마를 꼭 알려드렸었습니다. 이때 기억나시죠? 맞아요. 저랑 함께 방송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 정도는 쉽게 알고 있다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소통하는 곳에서도 귀에 굉장히 따갑게 알려드렸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매매를 할 때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테마를 볼 때는 우리 지금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지수의 방향성,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진짜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여러분들께서 데이트레이닝하고 단기 매매하고 하시는 분들이 꼭 실시간 조회순위를 보거든요. 실시간 조회순위에서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1등이 수급이 많이 들어왔네? 매매해야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 이런 천연가스라든 곡물 사료 종목군들을 매매하면 안 되겠죠. 지수가 올라갈 때는 지수가 올라갈 때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봐야겠죠. 오늘 지수가 올라가면서 로봇 관련주라든 폐배터리 관련주도 올랐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애들도 좀 반응을 했습니다. 곡물 사료도 올랐고. 자, 왜 그러냐면 이럴 때는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세가 많이 나왔다가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좀 맞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는데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빠지면은 천연가스 이런 곡물 사료 그리고 여기에 더 추가를 한다면은 원유 관련주 그리고 앞전에 굉장히 강조해드렸었던 금리 인상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꼭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보고 올라갈 수 때는 올라갈 수 있는 테마 그리고 떨어질 때는 떨어질 수 있는 테마를 적절하게 공략을 한다면 혹시 시장이 쉽게 올라가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이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된다면은 시장이 떨어지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불안감이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매매할 때 그냥 이 종목이 올라가네 사야지.
그리고 이런 종목이 어느 정도 시세가 줄 것 같아갖고 그냥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꼭 보고 매매 포인트를 꼭 잡으셔야 된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한번 볼게요. 예, 그래서 보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학생분들이죠. 예, 학생분들하고 우리 우리 지금 퍼펙트 스윙의 네. 반장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반장. 우리 반장의 네. 우연 네. 학생이 있는데 이 네. 우연 학생하고 네. 지금 앞전에 얘기했었던 이런 급등하는 종목의 무리한 매매, 그렇죠? 수익에 대한 욕심, 그리고 내 종목의 마이너스, 그리고 시장이 쉽게 반등하지 못할 거라는 이런 불안감, 어떻게 지금 해결된 것 같아요? 어때요? 해결됐어요, 선생님. 해결됐어요. 네. 영혼 있는 거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네. 이해했거든요. 제가 잘 이해했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오늘 수업을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하고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불안함을 해결을 하는 결국 방법은 확실하게 매수 매도 원칙을 가져야 되는 건데 네네. 손절을 하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고 오. 금액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만 오. 투자를 하는 거고 오. 거기에 시장이 오를 때 내릴 때 봐야 하는 종목이 다르다. 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까요? 오. 반장 나와요, 선생님. 반장 역시 깔끔한 네. 깔끔한 정리네요.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도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제가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쉽게 설명을 해줘야지 어떤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쏙쏙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괜찮았죠? 쏙쏙 들어왔습니까? 네. 아, 그러면은 저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 완벽한 매매를 하려면 본인만의 매매 원칙이 꼭 있어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만의 꼭 매매 원칙을 만드셨으면 좋겠고 이 매매 원칙이 어떻게 해야지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매매 원칙이 뭐야? 어떻게 뭐부터 해야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매매를 할 때 저는 이런 단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벤치마킹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 저렇게 매매하는 분들이 저렇게 한번 우리 단타 승부사가 급등을 눌려주고 재돌파를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한 줄 한번 연습을 해보자. 해봤는데 나하고 맞으면은 적용하면 되는 거고 좀 안 맞다 하면은 입맛에 맞게끔 변형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걷고 어느 정도 연습을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진짜 굉장히 유능한 트레이너나든 아니면은 유능하게 매매 포인트를 잘 잡는 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매 원칙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매매 원칙을 만들었는데 만들어놓고 실행을 안 하면 어떡해요? 나는 손절을 해야 되는데 더 갈 것 같아. 안 할 건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매매 원칙을 꼭 만들었으면 꼭 지키자라는 포인트도 잡아드리면서 오늘 한 시간 여러분들 힘겹게 달려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에도 목요일에 또 1교시 문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모두 오늘 오신 분들, 친구분들 한 분씩 더 데리고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가장 완벽한 매매를 통해서 퍼펙트 스윙을 날릴 수 있는지 단타 승부사 호규쌤과 수업 들어봤습니다. 저희 잠시 교실 한번 정리하고요. 여러분과 수업 마무리할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불개매의 주식학원 1교시는 단타승부사 호규쌤에게 트렌디한 매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는 시간 가질 거고요. 2교시에서는 당일 매매 데이트레이딩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요. 2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